안녕하십니까, 깨만쏘대입니다. 저번에 레인보우 식스 시즈 오퍼레이션 블러드 오키드의 미드시즌 레인포스먼트로 추정이 되는 TTS의 서버 패치 중 칼칸의 이속, 함정의 개수, 함정의 변경된 모습을 상황에서 보여드리겠으며 본 서버와 교차로 편집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렇게 모두 확인을 했습니다. 리전 엘라 덕분에 캡칸의 활용도가 완벽하게 바뀌었으며, 함정도 소리가 큰 어그로선 함정으로 바뀌어 버렸기 때문에 로밍을 가야 하는 로밍이 최적화된 약간 그런 캐릭터로 변경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네, 여기까지입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